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영기경 35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제목은 장홍새 배기둘 차례입니다. 무지개가 길게 뻗친 형새다. 흙의 단점을 직접 건드리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간접적으로 흙의 약점을 노려서 패를 내게 되면은 성공을 한다. 자, 백은 지금 중앙에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한 집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냥 일반적인 수법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를 놓으면 맞고, 뭐, 끊으면 단수치고, 뭐, 돌려치고, 뭐, 수가 될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저 치면 맞고, 끊어도 안 되고, 놓으면 있고. 그러니까, 평범한 발상으로는 아무 수가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쵸? 끊으면 여기 있고, 백이 놓으면 흙이 놓고, 이걸 뻗은들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돼서, 그죠? 놓으면 이렇게 놓고, 여기 놓으면 그냥 이거는 유가무가 같은데요. 그쵸? 여기를 놓으면 젖혀서 안 되고, 여기를 놓으면 치중 가서, 이게 비기면은 무슨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 중앙이 죽었으니까. 설령 이렇게 된다 그래도. 그렇죠? 백이 여기를 못 놓으니까 단수라. 백이 여기 놓을 때 흙은 여기, 저기, 백이 여기 놓을 때 흙은 여기만 막으면 비기니까 이 자체에서 두 집이 없으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무슨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아무 수도 안 되죠. 자, 첫 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 수가 있다 그러니, 자, 요수가 떠오르십니까? 요수가? 이제, 근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좀 기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느낌이 약간 오는 게 이게 이 자리가 왜 급소냐면은 여기 끊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 흙이 단수를 쳐도 이렇게 뻗는 수가 있어서 그런 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 그리고 또 이제 요쪽에도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끊어서 추게 됩니다, 추기. 이렇게 놓으면 돌려쳐서 이게. 그래서 첫 수는 이렇게 일선에 항상 띄는 수가 맥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일감으로 떠오르는 건 흙은 끊습니다. 그때 끊고, 다른 수가 없죠. 뭐 이렇게 놓을 수가 없죠. 이게 단수라? 오로지 단수를 치는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패를 만드는 수. 이으면 단수 쳐서 패가 됩니다. 이게 패라도 만들었으면 대성공이죠. 뭐, 패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뭐 살자는 패도 있고. 자, 이때 그러면 여기를 꽉 이으면은 어떤 수가 있죠? 여기 일선에 돌이 있기 때문에 끊는 수가 성립이 되죠. 자, 일선으로 요렇게 단수 칠때 이거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쵸? 요때도 요렇게 단수 치고 따먹을 때 패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단수가 되니까 패가 없으면 백이 사는 거죠. 요때 요렇게 치는 것도 돌려서 단수.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요렇게 한칸 띄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요때 백이 그냥 덜컥 뭐 단수 쳤다는 큰일 나죠. 이건 아무 수도 안 되죠. 일로 단수를 친들, 뻗어도 그냥 이게 끊어지니까. 요때는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흙이 요렇게 잡을 때는 패를 안 하려고 흙이 놓으니까 요쪽으로 나서 패를 하니까 흙이 여기를 급소를 딱 놨습니다. 요때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선으로 요 단수 치는 수가 맥점이죠. 이어야 될때 단수, 이제 환경이 됐죠. 요수로 인해서. 그래서 한칸 띄고 흙이 놓을 때 끊으면 이렇게 한칸뛸 때는 일선으로 단수 치고 이렇게 연단수로 잡는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수가 흙이 버티는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수는 말이 안 되죠. 일단은. 아, 이거는 뭐 그냥 이어도 안 되네요. 뭐 단수 쳐도 연단수가 되니까. 그쵸? 자, 요번 문제는 뭐 이제 경우의 수는 다 해봤죠. 여기 뛸 때, 자, 요렇게 버티는 건 어떨까요? 요렇게. 여기도 약점을 보고, 요때는 가만히 끊는 게 맥점이죠. 이렇게 놓으면은, 어? 요, 잠깐만요. 이거 안 되나요? 요렇게 호구 쳤을 때는 요기가 급소죠. 요렇게 백이 놉니다. 흙이 이렇게 넘어가면 요렇게 단수가 돼서 패가 되는 게 있고, 또, 흙이 여길 이으면은 백이 여길 끊습니다. 이걸 단수 칠 수가 없죠. 이게 한 점이 죽으니까. 놓으면 어차피 패.
단수.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여기 났을 때는 여기 붙이는 수. 여기 놓으면 요렇게 패. 이쪽은 놓을 수 없죠. 이어서 A와 B, A와 B. 촉촉수. 여기 놓으면은 이거 단수돼서 살고. 여기를 이어도 끊어서 패가 된다. 이렇게 패. 자. 그래서 한 칸 띄었을 때 흑이 응수법이 없습니다. 최선의 수는 뭐 여기 놓고 놓을 때 끊으면 단수 치고 해서 패가 되는 게 최선의 수 같습니다. 자, 오늘 353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354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